비진우 유튜버가 권영찬을 잡기 위해서 인천 출신 조폭 유튜버 전과자와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비진우 유튜버의 말을 빌겠습니다. 어제 자신의 방송에서 저를 청와대에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벌금 300만 원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진우 유튜버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진우 유튜버가 벌금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전과자라고 표현합니다. 2021년 7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권영찬 씨를 고발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실들이 모두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그 고소 결과는 불송치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불기소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진우 유튜버가 권영찬을 잡기 위해서 인천 출신 조폭 유튜버 전과자와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진우 유튜버의 말을 빌겠습니다. 어제 자신의 방송에서 저를 청와대에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벌금 300만 원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진우 유튜버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진우 유튜버가 벌금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전과자라고 표현합니다.